안녕하세요. 케넨 린다입니다. 몬타나에서 열흘간 동굴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올 때는 이렇게 새파란 산이었는데 집에 가는 열흘 동안에 벌써 산이 바뀌어서 단풍이 새빨갛게 들었는데 너무나 몬타나가 단풍이 이쁩니다. 몬태나주는 1880년에서 1890년 뷰트에서 광산에서 금과 은이 발견되고 또 후에 구리 광맥도 발견되면서 광부들이 아일랜드, 영국, 유럽 각지에서 많이 와서 뷰트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도시는 육지의 가장 부유한 언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뷰트시에 3개의 광산 박물관이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몬타나의 광업 역사와 광물 자원에 대한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광산 입구에서 25불의 입장료를 냈고요. 그 주변을 돌아보고 그 안내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amous. However, where you're at right 안내하시는 now, 분을 it's called the만났어요. Oyster Girl Mine. Oyster Girl is famous for the problem of mine displacing from the future. They communicated utilizing들으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울리고 해가지고 거의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를 구경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구경을 했습니다. 광산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꼭 보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적에 광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시냐 물으면은 광산 강주예요 하고 답하라고 하신 기억이 나네요. 지하 광산 안을 구경하려고 안전상 헬멧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광산 입구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하 도시라고 불렸으며 길이는 1.5마일, 약 2.4km가 된다고 합니다. 광부들이 실제로 일하던 터널과 방들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도 그 안에서 광산 장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광산에서 오시면 종이에 싼 대추만한 노란 금덩어리와 그 필통만한 은 덩어리 몇 개씩을 가져와서 보여주신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요즘은 애 둘도 키우기가 힘들어서 쩔쩔매는데 그때 저희가 아들 다섯, 딸 다섯, 10명이었거든요. 제가 아홉 번째고요. 아, 참 대단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철이 들어서 생각이 나네요. 어떨 때는 대학생이 한 번에 3명이나 되어서 등록금을 낸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애가 많은 이유도 알았고요. 왜냐면 오랜만에 떨어져 있다 만나고 또 오랜만에 떨어져 있다 만나고 그래서 애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둡지만 눈은 어두운 동굴에서도 곧 적응이 된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굴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아버지가 광산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규모와 기계 장비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광산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 은.
광산 투어가 끝나고 그 옛날에 번화했던 광산 주변에 조그만 도시지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이 보여지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장점 같고요. 요것은 미싱이 있으니까 그 옛날에 알터레이션 하는 데 같고, 요것은 술집 같으네요. 술이 있으니까 술, 그 옛날에 양주, 맥주. 요것은 대장간 같고요. 의자가 있고 저기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또발 마사지 뭐 이런 걸 했나? 아, 잘 모르겠네. 여기는 테이블이 있고요. 요거는 약국이네요. 약국에 약사가 서 있는 거고요. 또 요것은 잡화 가게. 많은 인형하고 잡화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식료품 가게예요. 캔 푸드 같은 게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요것은 안과네요. 안과 의사. 여기 연장들이 보이고요. 눈 시력 검사하는 판이 보이고요. 은행도 보이고요. 요것은 이제 시내 전체 모습입니다. 이곳은 기프트샵이고요. 이것들은 이 광산에서 나온 돌들을 진열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들을 깎고 손질하고 하면은 이것이 다 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지금 누가 운전하냐고 해서 지금 제가 운전을 증명 사진을 찍고 있어요. 지금 저기 운전 가끔만 해요. 운전하는 거 지금 증명했습니다. 사진으로 42마일로 운전하는 거 증명해 달라 그래서 사진을 한장 찍었습니다. 몬타나를 달리고 있어요. 아이다호 지금 웰컴 아이다호네. 아이다호를 지금 막 여기 지나가는 길에 아이다호를 그 폴이 구글에서 보니까 근사해서 내렸어요. 카페에서 먹은 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아이다호 폴, 아이다호 폭포인데요. 그렇게 뭐 산에서 막 물이 떨어져서 그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폭포를 해놨고요. 저쪽에 내려오는 강을 저기 막아서 이렇게 폭포같이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전체를 해놨네요. 그런 맨 올라서 저 끝에까지 그렇게 돼 있네요. 나서 운전을 하게 아, 그게요. 몬타나, 아이다호, 유타, 맞아. 그 그러니까 아리조나. 아이다. 그다음에 네바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맞아요. 먼저 리버 나온 거. 네바다 들어왔어요. 스테이크는 괜찮아, 맛있어. 근데 이거는 소장 이것도 맛있는데 이 양도 먹었어요. 이거 혼자 어떻게 먹어요? 무슨 식구 옛날 모양이다. 아니, 식구들 다 모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식구들 다 모여서 같이 나는 이걸 어떻게 다 먹냐? 정말 싸가세요. 이렇게 양이 많으세요. 맛은 어떠세요? 아,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디 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 지나가다가 레스토랑에 들렀어요. 네. 음식도 맛있네요. 싸고 장소가 버질 리버 카시노에 앉은 리조트에서, 그러니까 리조트에서 잠깐 레스토랑이 맛있다고 해서 들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는
호텔료는 물론 싸고 음식값도 싸고 음식 먹으러 좋아요. 호텔가를 얼마인데 싸요? 호텔은 30불. 아. 음식도 되게 20불 미만이에요. 어,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먹으러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 자, 맛있게 드세요. 방이 우선 엄청 커. 뭐 여기 화장실이 다 똑같은 거고, 여기 화장실 있고요. 여기 옷장 있고, 또 저기는 저가 있고, 또 여기는 화장실, 또 베스트함. 뭐 호텔 규모는 다 대략 다 똑같죠. 뭐 이렇게 해서 커다란 침대 두 개가 있어서 편하게 자려고 오늘 여기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굿모닝. 굿모닝. 아침에 어떠세요? 에그프라이에다가 여기 또 리진 그 빵에다가 근데 각종 블루베리에다가 저기 딸기에다가 바나나하고 스크램블 에그하고 토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뭐 아침은 이걸로 약간 한 850 되겠습니다. 네, 그, 게스트테이션이 있어서 잠깐 내렸습니다. 여기는 맥주를 아예 비어 케이브라 그래가지고 냉장고 속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놨네. 문 열리고 이 냉장고 아예 쿨러 속에다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일하는 사람은 편하겠네. 여기다가 그냥 진열만 해놓으면 되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있네. 바깥에다 놓으면 차고 바깥에 대개는 유리문을 열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유리 안에서는 들어가지만 유리문을 열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예 저기는 쿨러 속에 워킹 쿨러 속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거 비어를 꺼내가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지나가다가 가스 스테이션인데요. 이렇게 요즘 보니까 쿨러 있고 여기 케이블라 그래가지고 이 큰 거 초어팩이나 이런 큰 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큰 것들은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진열을 해놔 가지고 이 안에 손님들이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가져가게 해놨네. 가게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눈에 많이 뜨이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들로 이렇게 화장실 표시가 나오네요. 반요 스페니쉬고 그림은 누구나 알고 요거는 중국말인가 보다. 그 다음에 토일렛 뭐 레스트룸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재밌죠? 네, 화장실 나왔어요. 화장실도 굉장히 재밌게 놨네. 가진 그 저기 자동차 라이선스 플레이트를 다 갖다 붙여놨네. 그림. 네. 와우. 여기 재밌게 생겼네. 여기는 패밀리 화장실이고요. 재밌게 생겼네. 화장실 어쩜 이렇게 이쁘게 놨지? 여자 화장실 맞죠? 들어가겠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그림을 이쁜 거 여자들 그림을 이렇게 해놨네. 지금 여기 레스트 에리어 와가지고요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점심을 여기서 간단히 먹으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판에 보면 패널에 보면 여기를 눌러가지고 요 스타트 제너레이터 눌러가지고 제너레이터를 켜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오븐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이크로오븐에다가 지금 햇반을 돌렸어요. 이 햇반을 돌리고 마이크로오븐에다 또 물을 끓이는 거는 이렇게 가스 오븐을 틀어서 이렇게 물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컵라면에다 부어 먹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레스테이어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스토 지나서 네바다주 지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스베가스 가는 쪽으로 세븐 매직 마운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리웨이에서 조금 내려서 돌기는 하는데 사이길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몬타나에서 열흘간 동굴 치료를 받고 오는 길에 광산 세계 박물관을 둘러보고 온 것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